그러면 이제 이론편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 한번 이제 술을 좀 마셔봐야 되겠죠? 이제 드디어 술 먹방을 좀 해봐야 되겠죠? 하물며 술 먹방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은 자 일단 중국 맥주에서 굉장히 역사가 제일 길다는 중국의 하얼빈 맥주. 근데 요 밑에 보니까 여기 약간 지금 캔이 약간 좀 약간 기형적으로 만들어졌네. 일단 중국 역사가 제일 오래된 하얼빈 맥주 준비했고요. 서기 1900년에 시작됐다고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중국의 칭따오 맥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칭따오 그 기본 라거 맥주예요. 기본 라거 맥주고. 그리고 이게 바로 칭따오 밀맥주예요. 그래서 이 칭따오 밀맥주를 그 뭐냐.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비교 먹방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썸네일 때문에 이렇게 좀 찍어 놓는 거고요. 웃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안주가 생겼어요. 제가 그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조그만 거. 유통기한은 2018년 12월 25일 오늘까지라서 그냥 내가 오늘까지라서 좀 초스피드로 먹방을 해야 되고요.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아, 나 이걸 케이크 사진 좀 박아야지. 잠깐만요, 사진 박을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자 그러면 이제 그 공개는 끝났고 지금부터 19금을 걸도록 하겠어요. 자, 연령 제한 방송에 대한 운영 원칙 안내. 연령 제한 방송을 진행하실 때 공공질서 및 미풍량 속에 위배되는 소속 음란한 내용의 방송이 신고 적발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방송 중지, 해당 아이디 서비스 이용 제한, 반복적으로 적발 시 영구적인 접속 금지, 또한 내부적인 제재 조치와는 별도로 관련 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하루 열지 않음. 자, 이제 우측 상단에 19금이 떴어요. 자, 하얼빈 맥주. 자, 일단은 하얼빈 컬러예요. 하얼빈 컬러고, 일단은 이게 한 모금 내지 두 모금 정도 분량인 건데 한번 마셔볼게요. 자, 여러분. 자, 메리 크리스마스. 짠. 글쎄요. 그냥 맥주인데? 똑같은 양. 참고로 이거는 한캔 500ml짜리 세 개예요. 오늘 저 1.5리터 마실 거예요. 자, 이게 중국 칭따오 기본 맥주예요. 칭따오 그 라거 맥주.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를 한번. 자, 짠. 조금 진하다. 하얼빈 맥주는 그렇게 쓴맛이 안 나는데, 칭따오 맥주는 조금, 이게 술이구나. 약간 그런 쓴맛이 나는데요? 안 먹어본 거? 이거 칭따오 밀맥주? 칭따오 밀맥주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칭따오 스타우트는 제가 사는 동네에는 편의점에서 판매를 안 하네요. 그래서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오. 밀맥주라 약간 색깔이 좀 살짝 다르죠? 밀맥주라 약간 색깔이 조금 뭔가 탁한 느낌이 좀 있어. 자, 밀맥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자, 세 번째, 짠! 해서, 아, 이건 나 느낌 난다. 예전에 되게 특이한 맥주 마셔본 거 있어요. 되게 특이한 맥주 마셔봤는데, 역시 그 느낌이에요. 역시 밀맥주라서 그런가? 어쨌든 일단 이 칭따오 밀맥주는 이거예요. 칭따오 밀맥주. 이거 위트비어. 이거 밀맥주는 딱그 구분이 돼. 그리고 일단은 이게 제일 약간 쓴맛이 제일 쓴맛이 나. 이 칭따오가 제일 쓴맛이 나고요. 참고로 칭따오는 세계 맥주 판매량 2위래요. 1위는 중국의 설화 맥주인데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안 되고 있죠. 아, 힘을 왜 많이 썼어요? 뭐 크리스마스에 뭐 물건 날랐어요? 아니면 뭐그 화끈한 밤을 보냈어요? 그렇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때좀 커플들이 많이 뜨겁게 달아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솔로라서 지금 이렇게 술 마시고 있는 거지만. 일단은 이 하얼빈 맥주는 제일 시원해요. 하얼빈 맥주가 제일 시원하고요. 그 칭따오 맥주 기본이 칭따오 맥주 라거가 좀 조금 약간 진해. 그리고 이거 칭따오 밀맥주는 굉장히 맛이 좀 톡톡 튀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안주라 하기엔 좀 멋있긴 하지만 어쩌다 보니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제가 한 조각 하나 받아와 가지고 이거를 먹도록 하겠어요. 원래는 이 중국 맥주에는 양꼬치를 같이 먹어야겠지만 제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제가 선물 받아온 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그냥 먹을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부탁을 할게요. 그냥 뭐 심플해요. 고구마 케이크인데 조그만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국 설화 맥주를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그 설화 맥주가 세계 맥주 판매량 1위예요. 맥주 판매량하고 매출액 1위, 세계 1위가 설화 맥주고 2위가 칭따오래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중국이 인구수가 많아서 1, 2위인 거예요. 3위가 어떤 맥주인지 솔직히 궁금해.
3위가 솔직히 궁금해요. 제가 뭐 이제 방송에서 제가 술 먹방을 진짜 어쩌다 한번 해서 그렇지 그 뭐냐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마지막 술 먹방이 그때였을 거예요. 제 마지막 술 먹방이 저기 월드컵 때였을 거예요.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 경기했을 때. 그렇고요. 지금 굉장히 제가 술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남긴 했는데 저는 방송을 끄고서라도 저는 끝까지 마실 거고요. 방송을 끄고서라도 끝까지 마실 거고 지금 굉장히 차가워요. 아직까지 내가 상온에다 냅둬가지고 그 지금 제 술병 중에서 지금 현재 제일 무거운 거 제일 많이 안 마신 거는 이 칭따오 라거를 지금 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마셨고요. 그리고 지금 무게 비교 중이에요. 아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하다. 약간 지금 아직 분량의 차이가 좀 딱히 없는데 그럼 그냥 맛으로 평가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너무 방송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한번 평가를 좀 내려볼게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제일 거부감 없었던 거는 이거 하얼빈. 지금 저 모바일 게임 그 클랜에 있는 그 같은 클랜에 있는 누나가 그 하얼빈 되게 맛있다고 자기도. 그래서 나보고 맛있게 드세요 막 이러는데 어쨌든 하얼빈이 되게 제일 부담이 없었고요. 그리고 의외로 칭따오 라거가 제일 썼어요. 제일 쓴 맛이었어. 그리고 이 칭따오 밀맥주는 그 밀맥주 그 특이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쓰진 않아요. 그리고 제일 시원한 건 이거 하얼빈이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는 이 셋 중에서 나중에 하나만 마시라고 하면 하얼빈 맥주 찾을 것 같아요. 중국 맥주는 하얼빈 찾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아무래도 그 칭따오하고 하얼빈의 차이는 하얼빈은 만주죠. 만주벌판 원래 우리 그 고구려 역사가 있었던 그 땅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맥주예요. 고구려 맥주야. 막 이래. 억지지만 하여간 그래서 저는 오늘은 방송은 여기서 끄고 술 먹방 지금 동영상 2부까지 나왔거든요. 풀영상 기준으로 2부까지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오늘 술 먹방은 마무리하고 이 남은 술은 제가 오늘 방송 끄고 제가 이어서 마실 거예요. 동영상 작업도 좀 해야 될 게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어서 마실게요. 방송 끝나고 저는 버리진 않아요. 저는 술이 아깝다고 왜 버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마실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